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6페이지라고 그랬죠? 약자로 국토개법을 하겠습니다. 이 법은 12문제 출제가 되죠. 가장 내용이 많고 또 문항수가 많이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은 전략적으로 이 법을 좀 많이 공부해서 10개 정도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토개법에서 점수를 좀 얻어내야 공법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국토개법상 출제가 되는 파트를 줄여서 다시 보면은 용어의 정의 파트가 나와요. 이 파트에서 꼭 함재가 출제되니까 용어의 정의는 꼼꼼히 봐두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오늘 이걸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역 계획권 지정과 광역 도시계획 수립. 이 파트에서 3개 나와요.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승인, 이 파트에서도 함께 나와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 위반 결정. 그에 따른 지역명 고시. 여기에서도 출제가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를 보겠는데요. 용어 정의는 속도 있게 체크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어요. 포인트만 잡아서. 어차피 또 내용에서 살펴보니까요. 먼저 국토개법상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옵니다. 그 계획의 서열을 좀 아셔야 돼요. 가장 상위 계획이 국가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 도시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군 계획이 있고요. 도시 군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도시 군 기본계획하고 도시 군 가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 도시 군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여섯 개가 있죠. 여섯 개. 자, 이거 이때쯤이면 이제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요. 약자로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과 평행한 계. 용도 구역인 계시수도, 계시수도. 그 지정과 평행한 계.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계량한 계.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이나 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과 평행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 입주규제 최소 구역 지정과 평행한 계획과 입주제 최소계획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계획이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되어지는 계획이니까 상위계획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상위계획이 확정된 지역에서 하위계획을 만들 때는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만약 서로 다르면 상위계획을 우선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깨고 계셔야 돼요. 자, 국가계획 뜻 보죠. 국가계획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이 수립하는 주체가요 지자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립하는 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로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 목적을 유리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상에 포함되어 있거나 도시군가로 결정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 포함이란 말이죠. 포함. 그런 계획을 국가계획을 한다. 재해금을 드리겠다. 포함이 핵심 용어다. 그 다음에 광역 도시계획에서 광역 도시계획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이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서 봤는데 이게 뭐냐? 광역 계획권이다.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서 봤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이 뭐냐? 그러면 이 도시 할때 도시는 다섯 가지 행정구에서 만들면 그 계획의 명칭을 도시계획을 합니다. 어디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에서 만들면 도시계.
도시 기본계, 도시 관리계 이렇게 해요. 8도 돼 있는 군에서 만들면 군 계획, 군 기본계, 군 관리계를 하죠. 그래서 이때 도시군이 나왔다. 국토개법상 도시군이 나면 도시는 이 다섯 가지 행정구역을 대표하고 있고 이 군은 8도 돼 있는 군이다. 그래서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아니다. 이게 중요해. 이 군은 광역시, 인천광역시, 옹진광역이 있다. 그게 아니다. 부산광역시 기정구 있다. 그런 군이 아니라 8도에 있는 군이다. 광역시 안에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죄. 이게 중요해. 자, 그래 도시군계획이란 특광, 특특, 시, 군 후 이때 군은 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은 죄. 군 후 관할에 대한 공강우리와 발전방을 제시한 결로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게 중요해. 기본과 관리. 그래 기본과 관리를 딱 막으면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이 되죠. 그러나 이거 가운데 딱 가리면 광역계획이 되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계획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도시군계획은 두 가지가 있다. 기본하고 관리. 이렇게. 그래 도시군기본계획 또 무엇이냐. 도시군기본계획은 특광특특시군. 이때 군은 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은 제외된다고 그랬습니다. 특광특특시군의 관할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 발전망을 제시한 종합계획인데 무슨 계획 수립을 지침이 되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지침이 된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광역도시 수립을 지침이 된다. 그럼 틀겠습니다. 관리계획 수립을 지침이 된다. 그 지침을 수용해서 바로 이런 용용용 기사집을 위반해서 결정이 나가죠. 그래 도시군관리 뭐냐? 그러면 특광특특시군에 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토지 대하여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용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 수립한다 그 말입니다. 개발, 정비, 보존을 다 체크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도시군가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내용 여섯 가지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랬죠. 용용용 기사지 입 딱 암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지구단위가 무엇이냐. 지구단위가 또 아주 중요해요. 지구단위라는 것은 이렇게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이 있다. 이렇게. 이게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이죠. 이렇게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인 뭐 시가 있다. 그러면 그 시 전체를 개발하고 정비하고자 이 지구단위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지구단위 계획은 먼저 지구단위 계획을 정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의 정지, 정비의 정지 대상이에요. 그래서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 무슨 시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어느 특정 지역을 찍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이다라고 정됐을 때만 이 장소에 대해 지구단위 만듭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일부에 대해 수립한다. 이게 중요해요. 일부. 전부 하면 틀리겠다.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수립해서 그 장소의 토지용을 합리화, 그 도시 그 지역의 토지균을 증진, 미강해산, 양원환경 확보,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수립하는 도시군관리 일정이다. 꼭 받으세요. 지구단위 계획 여러 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입주기제 최소구역 계획이 뭐냐. 입주기제 최소구역 계획도 도시군관으로 결정한 내용인데 이것은 입주기제 최소구역이 지정됐을 때만 이 안에 이렇게 개발하고 정비하겠다는 내용을 담는 계획이 입주기제 최소구역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주기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입주기제 최소구역에서의 토지용은 이렇게 하자. 건축용도는 이런 것만 건축을 하자. 건폐용도는 이 정도 높이는 이 정도만 허용하겠다. 이런 내용을 정하고 이 입주기제 최소구역을 관리하게 한 내용을 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입주기제 최소구역 계획입니다. 이 계획도 종주로 도시군가로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또 주의해야 돼요. 8번은 이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용용용 기사집이 아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 이 성장관리계획은 이렇게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한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를 구역이라 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이렇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그 장소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아닌 노, 관, 농,
자가 있어요. 용도적사. 이 지역에 난개발이 예상돼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그 성장관리계획을 맞는데,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성장관리계획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 성장관리계획을 만들 때에는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다가 이 구역에 들어갈 기반시설은 이렇게 넣겠다, 뭐 도로는 이렇게 넣겠다, 공원 이렇게 넣겠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건축물은 뭔뭔만 건축하겠다, 건폐율은 얼마, 용률 얼마, 이런 것들을 인정하겠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만든 것이 성장관리계획입니다. 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장소인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지정 못하고 녹관, 농지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이 관리역 중 계획과정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원래 계획과정은 건폐율이 40% 이하, 용적률이 100% 이하인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건폐율은 10을 더 올려줘요. 50%다. 용률은 125%가 완화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장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토지용기제 해가지고 91조 있죠. 자, 여기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무엇이냐. 이것들은 다 쓸 용자죠. 토지 쓰임새를 규제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정한 것이 용도지역. 2차적으로 지정한 것이 용도지구. 3차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하죠. 1차가 뭐다고요? 용도지역. 2차가 뭐예요? 용도지구. 3차는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이걸 군조조로 빗대면 이게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힘이 어느 것이 제일 셉니까? 별 세 개짜리가 가장 세죠. 그래, 하나의 토지 위에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가 동시에 지정될 수 있어요. 또 순차로 지정될 수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 지역, 지구, 구역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토지에서 토지용을 하게 될 때는 가장 센 것이 있다면 센 것이 시킨 대로 이해하면 돼요. 가장 센 것이 뭐예요? 용도 구역이죠. 그 다음에 센 거 뭐예요? 용도 지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용도 지역이죠. 그래, 이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정된 용도 지역, 용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때로는 야, 강화, 조개한다. 때로는 완화, 조개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리고 용도 구역이 없다. 이게 없다. 그러면 용도 지구만하고 용도 지역만 남아 있다. 그러면 이 땅을 이용할 때 용도 지구가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 또는 완화 적용해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해 나가고자 도시 군가로 결정하죠. 이 안에 용도 지역 있고 용도 구역도 용도 지구도 없다. 그러면 용도 지역이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용도 지역에서 시킨 대로 건축물 건축, 건축물 용도, 뭐 높이지만 용적률 건폐율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이런 용도 지역은 바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는 것. 이거 꼭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 세 가지는 용도지, 용도지, 용도구 같은 토지에 따 중첩, 중첩,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중복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는 거. 예컨대 이 토지가 보전 관리지역이다. 그러면 거기에다 또 다른 목적 가지고 여기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라고 중복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용도 지구와 용도율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자, 그리고 지역과 지구 중복 지정할 수 있죠. 지역과 구역도 중복 지정할 수 있죠. 지구와 구역도 중복 지정할 수 있다. 무엇만 중복 지정 못하냐?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 간에만 중복 지정 못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기반시설, 광역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공공시설, 공동 이것들을 잘 정리해두셔야겠는데 12번 기반시설의 뜻이 나와있죠.
여기 기반시설 설치 뭐 계량할 때 기반시설이 뭐냐?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종류가 엄청나죠. 기반시설 뜻. 기반시설은 박스 안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게 기반시설 뜻이 엄청나죠. 따다다다. 종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고 그랬죠? 7가지. 그래,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것은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인데, 이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이 뭐가 있는가? 교통시설에 해당한 거, 그 다음에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거, 유통공업시설에 해당하는 거, 공공문화시설,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 방제시설, 환경기술, 이런 것들을 짝짓기해서 뭐랬다 넣으라고 그랬지, 이렇게. 특히 이 환경기술이 아주 중요하다. 환경 오염을 방지하자. 고로 우리가 쓰고 버리는 물질, 아무 데다 버리면 환경 오염이 심화돼서 우리의 그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고 생태가 파괴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버리도록 해서 오염을 최소화시키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때 물은 하수도로 보내라. 하천이 아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물질은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소로 보내라. 그리고 자동차는 폐차장. 그리고 수질 오염 방지설, 여름에 빗물이 몽땅 쏟아지면 쓰레기 다 몰고 강에 따갖다 버리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빗물 저장 및 유용수를 설치해서 그따 모이게 하고 쓰레기 걸러서 쓸만한 물은 다시 이용합니다. 그런 다섯 가지 폐폐수 빗물 암기라고 그랬죠. 환경 기초에 뭐가 있니? 그러면 폐폐수수 빗물 다섯 개 있으면 꼭 암기라고 했어요. 폐차장,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수질 오염 방지설, 하수도, 하천이 아니라 하수도다. 그 다음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꼭 암기하고, 그 다음에 방제시설, 재해를 예방하자. 이게 방제시설인데요. 방제시설은 하천이 가장 먼저 나오니까 꼭 아시다. 하천하고 하수도가 헷갈리면 안 돼요. 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저수지, 유수지가 있죠. 그 다음에 방자가 나온 것들이 방제시설이죠.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주설비 이런 것들이 자,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은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하여 설치, 이용되고 있는 기반시설인데요. 바로 가장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살아있을 때 이용한 것이 종합의료시설. 종합의료시설. 그 다음에, 우리 살아계신 분들 돌아가실 때, 아무 데서나 돌아가시면 전염병이 확산돼서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모셔서 보내드리자 해서 장사시설이 있는 것이죠. 소돼지 잡을 때도 도축장에서 잡도록 해서 우리 건강에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도 보건위생시설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공공문화시설에는 학교 같은 거, 그 다음에 그쭉 읽어보시되 학교 문화시설 뭐 어쩌고 저쩌고 있어죠. 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통공업시설에는 그 공동구 있다 이런 걸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공간시설 공간시설은 건축물 없고 펴 있는 빌공짜니까 공간시설 공원 광장 녹지 유원지 공공지 공공원이는 공간시설인데 공공청사는 공공문화시설이다 이거 그 다음에 교통시설은 바로 도로 뭐 철도 쭉 있죠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을 자동차 정류장 읽어보시고요 주차장 읽어보시고 자 여기서 짝짓기를 좀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셔서 심화에서 이제 금방 공부했던 이 기반설이 있었는데 기반설에 해당하는 것중 교통설에 해당 것이 자동차 정류장에 있었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은 다시 여섯 가지로 종류가 세분돼요. 정류장. 그래 자동차 정류장은 어떤 것들이 있냐? 명칭이 여섯 개가 있어요. 그거 보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 물류 터미널, 공용 차고지, 공동 차고지, 화물 자동차 회수소, 복합 환승 센터. 그러나 교통광장, 광장이 자동차 정류장 아니다. 주차장도 자동차 정류장 아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3번 광역시설이 나와 있죠. 광역시설은 이제 금방 공부했던 이런 기반시설 중에서도 이 기반시설 중에서도 반드시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의 지자체 A씨가 있다, B군이 있다, C군이 있다 그러면 두개 이상의 지자체의 관하구에 걸치는 도로라든가 철도 같은 거또 한가한 데다 공원 설치해서 같이 공동이용한다 공항을 설치해서 같이 공동이용한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장사실 화장실을 설치해서 공동으로 이용한다 그것도 광역시설이다 이런 광역시설 보다 적어 체계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광역 도시계획 수립에서 광역 도시계획 내용에 따라 그 광역에서 배치금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아서 정치로 나가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14번 보면 도시군계획시설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이것들을 잘 비교해 두셔야 돼요. 자, 이 기반설 종목 공부했는데 기반설 엄청났죠. 그런 기반설 중 예컨대 여기다 도로를 설치하고 싶다. 여기다 공원을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설치를 위한 도시군가를 위반해서 딱 결정해. 기반설 설치 정비 계량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공원을 설치한 도시군가를 위반해서 딱 결정했다. 도로를 설치한 도시군가 위반해서 딱 결정했어. 이렇게 기반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 이걸 뭐라고 하냐? 도시군계획시설이란다. 이 부지를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죠. 이 상태에서 이 안에 편입된 땅주인한테 보상 처리하고 소유권 넘겨받아서 이제 시설 사업을 하겠죠. 공원 설치 사업, 정비 사업, 계량 사업, 도로 설치 사업, 정비 사업, 계량 사업. 이 사업을 뭐라고 하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다. 그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무엇을 설치, 정비, 계량 사업이냐? 기반시설을, 그러면 틀려요. 도시군계획시설을 읽어가지고 한번 출제한 바 있으니까 포인트 잡아서 기억. 그 다음에 16번, 이것도 한번 별도로 시험에 나왔어요. 야, 도시군계획사업이 종류가 뭐뭐 있냐, 이거. 자,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 도시군계획사업이에요. 여기 봐봐요.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이걸 약자로 도시군계획사업이랍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 도시군계획사업인데 도시군계획사업은 종류가 몇 개 있냐? 세 개 있습니다. 이제 금방 이 기반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했고 이걸 설치정비 계량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 했죠.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 도시군계획사업의 하나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 4번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있죠. 이것들은 그 절차가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관형 정비법의 정비사업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이것들은 다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 그래요. 도시군계획사업은 세 가지 있다. 세 가지를 꼭 머리에다 새길 것.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관형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다.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21페이지, 21페이지로 가셔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뜻을 써놨죠. 도시 및 주관형 정비법상 정비사업 종류 써놨죠. 다섯 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7번 도시군계획사업 시행령 하나 있죠. 죄송해요. 이 도시군계획사업이 다섯 개, 세 개 있었죠. 도시군계획사업이 세 개 있었죠. 그 세 가지 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만 이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은 국토개발법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은 다른 법인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관형 정비법에 규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을 시행한 자인데 그 사업은 이 법에 의해서 두 가지 사업은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죠. 그래서 이 법 다른 법률이 다 나와야 돼. 이 법 동그라미 다른 법률. 그 다음에 18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같은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이 정도만. 그 다음에 19번. 공동구는 바로 수도, 가스, 뭐 거기 전기 같은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 같은 시설 이런 것들을 지하 매설물로서 공동 수용하고자 지하에다 설치해놓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죠. 그래서 공동화 설치되면 거기에 수용될 시설은 모두 수용되도록 해서 바로 지상에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죠. 그리함으로써 도시 미관도 개선하고 도로 구조도 보존하고 교통 원활한 소통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 넘어가시고요. 바로 기반설 연동제로서 20번, 21번, 22번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국토개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은 아니다, 이거.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은 용용용 기사집이 있었죠. 그리고 용도경합과 개발장벽, 시가주정격, 수산장포격, 도시장공격, 입지기의 최소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용도구역도 아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설 부담구역 용도구역 아니다. 기반설 연동제의 일종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22페이지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설 부담구역은 바로 절친이 절친 둘이. 절친이다. 가까이 하기에는 좀 먼 절친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걸 두 가지는 항상 묶어서 이해하십시오. 묶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설 부담구역은 묶어서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봅니다. 20번 개발 밀도는 232페이지 자세히 볼 것이고요. 기반설 부담은 234페이지에서 22번 기반설 설치병은 237페이지 자세히 볼 겁니다만은 용어 정의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개발 밀도 관리구요. 기반설 부담구요. 자, 이 두 가지는 다 기반설과 연계시켜서 운영하고자 지정한 장소로서 기반설 연동을 하는데 이것은 이미 개발이 빽빽하게 이루어진 장소 관리하겠다 해서 바로 지정합니다. 빽빽할 미리거든요. 그래 이렇게 개발 밀도는 주로 시내에 따치합니다. 시내는 이미 개발이 완성된 장소로서 기반설이 이미 구축돼 있죠. 이렇게 도로면 도로 이런 것들 다 만들어져 있죠. 땅속에 수도 같은 거, 하수도 같은 거, 필요한 양의 학교 같은 거,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같은 거 기반시설 다 나름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나름대로 개발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죠. 그런데 후발 주자들이 허술한 집들을 부셔가지고 이렇게 막 개발을 한다. 그러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어서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가 있죠. 차량이 증가해서 도로가 지체 현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수도에 대한 수량이 인구수가 증감에 따라 또 부족할 수가 있어요. 기존의 수도 시설이. 하수 발생량이 증감으로써 하수 시설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학생 수가 증감으로써 학교가 바로 학교 수명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이렇게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하죠. 설치가 곤란하다 그 말은 도로 몇 미터 확장수하기 위해서 도로 주변에 빌딩 다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는 더 이상 기반 설치가 곤란한 얘기를 기편해요. 그런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후발 주자들 건물 크게 못 지도록 해서 인구입을 억제 차단시켜가지고 기존에 있는 기반설이 부정없이 운영되도록 하자 할 때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입니다. 자,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바로 기반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안에 들어가서 건축을 할 때 정도는 건폐라고 용적률이 강화 적용된다. 강화 적용되면 건물을 적게 지어라 이 말입니다. 크기가 줄어들어야 된다. 그래야 인구입이 억제 차단되어서 기존에 있는 기반설이 부족함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 이거죠. 이때 강화란 말 중요합니다. 강화. 이런 개발 밀도구역은 어디다만 정하냐?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지은 주거지, 상업적 공업지에다만 정해. 누가 정하냐? 그 지역의 시장 군수가 지정하죠. 이렇게 지정할 때는 그 청에 있는 지방도시의 심명을 주고 주민은 의견 청취는 필요 없죠. 지정고시에 있으면 그 지역의 적용되는 용적률이 50%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0% 강화된다 그 말은 이 구역을 개발 밀도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건축물 건축할 때
그로테이지에 50층짜리 빌딩을 세울 수 있었지만 이 개발 밀도가 지정된 후에 건축할 때는 용적률이 50% 강화 적용되니까 25층에밖에 못 짓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5층을 강제로 날리니까 그만큼 인구 유입이 억제 차단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함이 없이 운영될 수 있겠죠. 그럴 때 정시 개발 밀도액이다. 이렇게 키포인트 다시 한번. 개발 밀도액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말이죠. 곤란한 지역을 대상 정시 개발 밀도액이다. 지정하는 목적은 건폐율을 강화 적용하여서 지정이 되면 용도는 그 용도 중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얼마까지 강화되는 효과 있냐? 50%.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개발 밀도가 되고 기반시설 부담은 절친이에요. 근데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딱 붙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 개발 밀도가 이렇게 결정됐다면 이 기반시설 부담은 개발 밀도 애호적이었다면 지향합니다. 바깥 장소 안 했다는 지정 못해요. 개발 밀도 애호적으로서 갑작스럽게 이 지역에 개발이 막 일어날 것 같아. 아직 기반시설 안 깔려 있는데 시외곽지대입니다 주로. 그래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지정합니다. 필요한 지역. 갑작스럽게 개발 행위가 일어나가지고 빨리 기반시설 설치를 필요한 지역 지정해서. 바로 지정했던 특광 특특시장소가 1년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짜가지고요. 이 안에 들어갈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짜요. 설치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 계획대로 기반시설 딱 넣어줍니다. 지자체 예산 가지고. 넣어주면 이 안에 허브를 파는 땅이 다 기반시설 들어오니까요. 기반시설. 이때 어떤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했을 때 있잖냐. 이 것들을 가지고 출제한 바 있는데 박스 안에 있는 기반시설. 도로. 공원, 녹지, 그런 것들, 공원, 녹지, 그 다음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및 재활용설, 대학은 죄, 이게 중요해. 대학까지 이 장소 설치를 필요해서 이걸 지은 거 아니에요. 대학 빼고 학교, 초, 중, 고, 유치원. 이게 중요해. 대학은 절대 아니다. 대학은 아니다, 이게 중요해. 그래 이런 도로, 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공원, 녹지, 대학을 제한 학교, 뭐 그리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다 지정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지정했던 특광 특특시장소가 1년에 기반시설 설치를 수배해서 이 계획대로 기반시설 쫙 넣어줘요. 넣어주면 여기 있는 땅 주인들은 어때요? 땅값 올라가고 좋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땅을 가지신 분이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땅이 있다. 그래 건축물 건축한다 그러면 땅값도 올라가지만 건물값도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서 신축을 한다. 연면적 200점을 초과하는 그런 건축물 신축 증설하면 개발익을 엄청 얻게 되죠. 그래서 이자들에게 우리 민간에게요. 민간에게 야 이 기반시설 설치할 때 보태 쓸 테니까 돈 좀 내라 해서 이 돈을 부과하고 있어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우리 민간에게. 그래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리 민간에게 부담시킨다 해서 용어를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민간에게.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면 이 지자체 예산 가지고 기반시설 다 설치해 나가는데요. 이 구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자체 예산 가지고 일단 깔아주되 기반시설을 우리 민간에게도 신축, 증축, 연면적 200점을 초과하는 신축, 증축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좀 내놔라 해서 부과합니다. 그 돈 가지고 이런 때 기반시설 설치할 때 용적 확보할 때 보태 쓰는 거죠. 그래서 용어를 기반시설 부담기라 해요. 이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리 민간에게 부담케 할 때는 총 비용 대비 20% 때로는 25%까지 가감 처리해서 부담률을 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낼 때는 현금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카드도 받아주고 그 다음에 토지로서 물납을 원하면 그것도 인정을 받아서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21번, 22번은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거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를 필요한 기반시설로는 대학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세 번 나왔으니까 알아주시고요.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 밀도구역은
같은 장소에 중복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기반시설 부담 금액은 개발 밀도하고 예고지역에 있다 마찬가지니까 절대 같은 지역에 중복 중첩해서 진행될 수 없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발 밀도가 기반시설 부담을 시행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정한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세 번 나왔으니까 알아주셔야 돼요.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 아까 보았잖아요. 그래서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은 절대 아니다. 이것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3페이지 국가 우선, 국가계획 우선 그 내용 꼭 읽어두세요. 이미 체크했죠. 가로 2번도 꼭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24페이지 보시면은 가로 1번과 2번 가볍게 읽어두세요. 도시군계획은 특광특특 시군 후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용 개발 보전하는 계획의 뿌리가 된다. 기본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도시를 계획할 때요. 계획 도시가 되도록 할 때는 도시계획을 짭니다. 도시계획. 군에서는 군계획을 짜죠. 그래서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군계획인데 도시군계획은 그 도시에 대한 미래 청산을 위해서는 기본계획과 미래 청산을 현재상으로 결정해나가는 도시군관리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계획이 그 도시에서는 그 군에서는 뿌리가 된다. 여러 가지 계획 중 뿌리가 된다. 그게 기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기본이 되는 계획은 도시군계획이다. 그 다음에 2번 특광특특시장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계획, 교통계획, 수도계획, 하수계획, 주택에 대한 그런 부문별계획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여기다 주택을 짜는다. 여기다 뭐 수도를 짜는다. 환경을 짜는다. 그때 이 A라는 도시가 있다. 그러면 A라는 도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그 도시의 미래 청산을 제시해 주고자 수립되어 있는 계획이 있죠. 그게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 군 기본계획이죠. 군에서는 군 기본계획, 도시는 도시 기본계획 합성화시켜서 도시 군 기본계획을 하잖아요. 이 기본계획은 그 도시의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문계획은 종합계획, 기본계획에 맞게 짜야 되겠죠. 맞게. 자, 무슨 계획에 맞게 짜라? 도시군 기본계획에다 줄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써놔요. 종합계획이니까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수립해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중앙도시계획에 하나 있죠. 이 도시계획은 두 가지 있다. 중앙 하고 지방.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중앙도시는 어디 있냐? 국토교통부에. 뭐 하려고 국토에 있냐? 국토교통부장은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려. 이 정도만 딱 봐주세요. 그것만 딱 봐주시고 이렇게 넘어가셔서 26페이지. 바로 지방도시는 두 가지 있다. 시도사 근무하는 시도에도 있고 시장수 구청에 근무하고는 시군구에도 있다고 하셔요. 이 두 가지는 지방이니까 지방도시라 한데 시도에 있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박스 안에 시도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도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로 2번 시군구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마지막 박스 안에 들어가서 2번의 세칫줄 시장수 구청장에게 그 위임되거나 재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한다든가 2번 시장에서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다. 여러분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어떤 관할 행사를 할 때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칠까요? 중앙도시는 심의를 거칠까요? 중앙. 시도사 시장에서 구청장은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칠까요? 중앙도시는 심의를 거칠까요? 지방 이걸 짝짓기해서 딱 정리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참고용이니까 쭉 넘어가면 어디 가느냐? 한참 넘어가도 되겠네요. 저기 36페이지. 36페이지에서 수도권은 바로 어디로 가느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만다. 36페이지 그 하나 눈으로 찍어놓고 수도권은 다시 세 가지 권역이 있다. 과밀업종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호종권역이 있다. 이 정도만 눈으로 찍어놓으세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자 40페이지 광역계획권 지정과 광역도시계획 나와 있죠. 이 파트는 쉬었다 하겠습니다.